추세 뉴스가 네. 굉장히 이제 뭐 급성장하고 네. 잘 나가서 같이 나오셨다고 했지만 네. 그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아. 네, 구체적으로 예. 추세 리눅스에 예.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겁니까? 예. 뭐가 좋은 거예요? 추세 리눅스. 아니 그거는 기사님 말씀하시면 그건 자기 자랑인 거지. 제3자가 말해야지. 네. 아. 부장님 말씀. 부장님. 무겁고 약간 이야기까지 포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SQL 서버가 리눅스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수세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번에 파트너십을 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아주 오픈을 좋아서라기보다는 계산적이에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25년 된 회사인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가장 처음. 그래요. 네, 가장 레드보다 1년 2년 더 빠르죠. 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사님이 역할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간 내에 고객사가 SQL 서버의 최신 버전을 도입을 하고 난 리눅스에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뭐 수세 뭐 주는 거 없어요? 수세 무료로 드립니다. 월드와이드를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오픈소스 그룹이 그렇죠. 아, 그런 분들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것처럼 이 고정관념을 좀 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진행을 맡고 있는 GC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한창 그 오픈소스를, I love 오픈소스 하면서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액티브한 그 액션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하고요. 또 오픈소스 리눅스 쪽에, 강자인 수세 리눅스, 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할까요? 먼저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세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AI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진찬욱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어? 궁금하시죠? 네네네. 궁금해요. 아니, 난 도대체 사실 제가 토크IT 뭐 10년 이상 했지만 수세 리눅스 제가 말은 들어봤지만 네. 오늘 처음 모시는 거고 네. 네. 뭐 진부장 저번에 한번 나오셨어 그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나왔지만 네.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수세 리눅스하고 왜 나왔지 오늘 같이?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친구에서 나온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지난 몇 년간 아주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러 파트너들과 있지만 리눅스 진영은 버릴 수가 없었고 최근에 이제 워낙 또 수세가 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한번 좀 끈끈하게 계속 이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좀 오늘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수세 리눅스가 네. 굉장히 이제 뭐 급성장하고 네. 잘 나가서 같이 나오셨다고 했지만 네. 그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아. 네, 구체적으로 예. 수세 리눅스에 예.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아, 네, 예. 뭐가 좋은 거예요? 수세 리눅스. 아니 그거는 기사님 말씀하시면 그건 자기 자랑인 거지. 제3자가 말해야지. 네. 아. 부장님 말씀 부장님. 이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주관적인 거 조금 녹여서 괜찮아요. 네. 아, 말씀하세요. 네네. 리눅스가 워낙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아주 오랫동안 성숙을 했기 때문에 뭐 레드햇, 수세, 우분투, 네. CentOS, 기타 등등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모르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캐시카우를 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SAP를 클라우드로 요즘 드라이브 하는 거를 맞아요.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언젠가 전국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ERP를 이렇게 실현하는 거 그런데 사실 ERP라는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기업의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미션 크리티컬의 핵심적인 솔루션인데 국내 해외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SAP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ERP를 할 때는 유닉스에서 이제 플랫폼을 내려오면서 U2L로 해가지고 U2L로 내려올 때 수세를 어마어마한 포션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네네.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인지 저희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밑단에는 이제
SAP와의 파트너십, 또 수세만이 가진 그런 아주 라지 스케일을 커버리지 않은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 심지어는 그 무겁고 어렵다는 ERP까지 포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SQL 서버가 리눅스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수세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번에 파트너십을 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아주 오픈소스 좋아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계산적이네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계산적인데? 아니 이제 사실 오픈소스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가 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 뭐야 나지상님은요. 예. 네, 그 MS SQL이 SQL 서버가요. 네. 어떤 점이 여기서 싫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건 있잖아. 네. 그러시면 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서 그 이제 SQL 서버만 고관하기 전에 제가 큰 그림부터 먼저 이 세상이 IT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AI, 딥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미 인프라를 바꿔요. 사실은 MS나 수세나 어떻게 보면 OS로 다 시작을 한 회사잖아요. 플랫폼 그렇죠. 회사. 그렇네요. 그 플랫폼 회사가 하나 지금 이 윗단에는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지금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는 쪽은 거의 다 오픈소스예요. 네. 근데 MS 입장에서 봐도 이 그룹에 못 들어가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오픈소스 중에서도 누구하고 협업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리눅스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오픈소스를 잘못 이해하는 쪽이 되게 많은데 오픈소스는 사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OS가 되게 많아요. 네. 왜 많으냐? 누구나 만들 수가 오픈이니까. 있어요. 오픈이니까. 네.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은 어떤 쪽으로 왔느냐라고 하면 이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필요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네. 그게 수세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AP나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쪽에서 퍼포먼스나 보안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네네. 그 예를 들면 SAP 같은 환경에서도 실제 수세 쪽에서도 SAP 환경을 어플리케이션을 100% 잘 이해를 하고 SAP 개발 쪽에서도 실제 OS 플랫폼을 수세를 사용하고. 아니 근데 그 SAP를 그 서로 그 상호 이해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OS라도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면 리눅스라는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눅스 커널을 관리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 윈도우든 리눅스라는 이 OS는 커널 플러스 커널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커널 버전이 사실 그 하드웨어 리소스나 이게 커널 버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세는 경쟁사보다 조금 커널 버전이 빨라요. 아, 네. 그래서 퍼포먼스나 안정성으로 비교를 하면 타사보다는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미션 크리티컬한 그 HPC 시장이나 또는 뭐 항공 어플리케이션이나 지금 뭐 ERP 쪽이나 지금 MS의 데이터베이스 쪽이나 거의 다 수세를 찾는 이유가 그거죠. 진짜 요즘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세 입장에서 좋은 환경인 거네요. 좋은 환경이죠. 예. 아주 뭐 저희가 지금 이제 MS도 변신을 하지만 이 오픈소스 업체들도 OS만 국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IT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요즘 그게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그런 쪽도 이제 고객이 에이저하게 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변할 수 있도록 OS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오픈 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든지 또는 뭐 컨테이너 기반의 뭐 이런 솔루션들을 또 준비를 해서 론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지금 진 부장님. 네. 뭐 아까 그 수세가 SAP라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도 이제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SQL 서버는 SQL 서버는 잘 돌아가는 거야? 수세상 근데 SQL 서버 저거 예전에 그 윈도우만 돌고 한 건데 예. 저 이제 중간 규모의 회사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커다란 예. 그 빅프로젝트라든지 예, 예. 이런 거가 SQL 서버 견딜까? 아. 오라클은 견딜까? 저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세를 언급하기 전에 네. 먼저 SQL 서버에 대해서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질문 안 나올까 봐 혹시 걱정했을 때 왜냐면 ERP 얘기하면서 SAP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년 이상 됐었던 것 같고요. SQL 서버 제품이 쭉 아주 긴 히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 15년 정도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동안 한 7, 8개의 버전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 추가 또 클라우드로 이렇게 가는 근데 이제 한 4년, 5년 그 계속 뭐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근간은 뭘까? 이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솔루션에서 플랫폼으로 뭔가 DB 플랫폼. 그럼 플랫폼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OLTP도 쓰고 BI도 하고 또 로그 수집도 하고 기타 등등 너무나 다양하게 쓰는데 네. 이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가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 지난 몇 년 내부적으로 이제 다음 버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이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말 그 호환성을 넘어선 연속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준비가 나왔고 그 첫 버전이 제 생각에는 2016버전이 2년 전에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기능은 가져왔지만 오픈소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데 이제는 SQL 서버만 또는 이런 것으로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네네. 워낙 오픈소스 영역이 좋은 그런 솔루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와 SQL 서버가 잘 시너지가 되고 그게 이제 오픈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일 것 같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해에 나온 SQL 서버 2017이 이제 처음으로 리눅스 버전 위에 올라가면서 네. 이제 저희가 멀티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SQL 서버가 고객이 선호하는 어떠한 플랫폼이든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비슷한 시간을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주요 기능들이 리눅스 버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시간도 있었었고 윈도우즈 버전의 기능이 100이라 그러면 리눅스 버전에서는 한 80, 75 정도밖에는 안 되다가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크게 두 개 하는 행사 중 이그나이트라는 이제 네. 본사에서 행사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SQL 서버 2019 내년에 이제 출시를 곧 앞두고 있고요. 그 버전에서 얼마나 SQL 서버 온 리눅스, SQL 서버 온 수세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늦은 시간 추석 기간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이나 파이썬, 이 머신러닝을 하는 핵심 그 스크립트 랭귀지죠. 그것들이 빌트인이 됐고 그다음 그 HD 인사이트, 하둡, 그다음 빅데이터나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면서 스파크에 관심이 없는 고객은 단 한 곳도 없으리라 그렇죠. 생각을 되는데 이 스파크까지도 SQL 서버에 완전히 그 내장 엔진으로 빌트인이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얘를 받쳐줄 또 플랫폼을 고민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리눅스에서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기업이 필요하는 솔루션을 넘어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그런 이제 흐름을 통해서 SQL 서버가 예전하고 고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세가 애저에서도 다 돌죠. 네, 지금 컨테이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기술. 얘는 워낙 네. 쉽게 뿌렸다가 그렇죠. 가져왔다가를 네네. 쉽게 워크로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수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미 예전 마켓플레이스에 다 있고 고객들이 그 플랫폼의 수세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까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사가. 네네. 저희가 MS하고 어느 정도 밀접하게 코업을 하느냐면 이제 에이저 위에 OS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수세, 레드, 뭐 여러 가지 OS.
그 OS들 중에서도 Azure Embedded OS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Azure Embedded OS,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Azure라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죠. 뭐, 네. 저희뿐만 아니라 G사나 A사 모두 똑같이, IaaS와 PaaS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표고 IaaS는 고객이 조금 더 하지만 최근에는 트렌드하게 이 PaaS로 많이 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PaaS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고객이 플랫폼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이 되고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를 보다 쉽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OS들이 더 가벼워져야 되고 Azure에서 탑재될 때 훨씬 더 라이트하게 돼야 되고 네네. 그래야 고객이 쓸 때 아무래도 원활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기는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세가 인베디드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네.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 같이 이제 호환성 있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기자님도 그 수세의 리눅스가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뭐 로드맵이랄까 네.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네. 그 이제 저희가 보는 IT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프라 쪽, 또 하나는 개발 환경을 어떻게 개발자를 어떻게 또 편리화를 환경을 제공할 그렇죠. 거냐 하는 쪽인데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OS도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그 모달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이든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한 뭐 CPU가 뭐 인텔이든 ARM이든 뭐 또는 그 실제 워크로드가 배포가 되는 서버뿐만 아니라 뭐 OS 환경이 윈도우든 뭐 리눅스든 도커든 뭐 모든 환경에서 OS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수세 버전이 15인데 네. 15부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OS 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인프라 쪽에서 OS를 벗어나서 인프라 쪽으로 보면 이제 또 고객들의 고민이 현재 IT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클라우드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또 하나의 시장이죠.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오픈스택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아마 저희가 리소스가 가장 많을 겁니다. 컨트리뷰도 제일 많이 하나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그 엔터프라이즈의 오픈스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3개가 있었거든요. 네. 한 4~5개가 되구나. 크게는 뭐 수세, 레드햇, 그리고 HP, 힐리온, 뭐 미란티스 뭐 몇 개가 있는데 메이저하게 보면 이제 HP, 네. 힐리온, 수세, 레드햇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작년이구나. 그 수세가 HP, 힐리온의 개발 인력들을 전부 다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전략적으로 이제 HP와 오픈스택 관련해서는 협업을 같이 하고 셀링을 하고 수세가 제품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모델로 인프라는 네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S 그리고 오픈스택 그리고 뭐 스토리지 관련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솔루션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자동화 시킬 거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걸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컨테이너 쪽이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관리를 자동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 환경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화하는 그 자동화하는 것들을 이제 뭐 컨테이너 기반도 하고 클라우드 파운더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 개발에서 론칭 뭐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관리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수세가요. 예. 몇 년 된 회사입니까? 사실 수세 리눅스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동안 잘 이렇게 뭐야 마케팅을 잘 안 하시고 한 번도 제 방송에 안 나왔고 그래서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지금 네. 이제 수세는 뉴른버그 독일의 뉴른버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SAP가 또 독일 같은 독일에서 또 취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한 25년 된 회사인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가장 처음. 그래요? 네, 레드햇보다 한 1년, 2년 더 빠르죠. 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드햇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지사님이 역할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IBM 메인프레임에 네. 메인프레임에 오픈소스를 내가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OS를 최적화시켜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그 SI 비용을 받았겠죠. 그래서 첫 시작이 서로 두 회사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레드햇은 무료다 하고 많이 쓰게끔 하고 이제 MS 전략들이죠. 처음에. 많이 쓰게끔 해서 익숙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수세는 전략이 처음부터 이건 오픈소스니까 내가 내 것도 아닌데 근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최적화 해주는 작업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오픈소스가 단순히 파일럿이나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오픈소스가 메인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가 그 미션 크리티컬한 그렇죠. 업무에 이제 오픈소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세가 약간 좀 빛을 보는 거네요. 내년도에 그 새로운 어떤 뭐야 피처 중에서 다 얘기할 건 없고 정말 제일 매력적인 거 한국 고객분들 봤을 때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한두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추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은 많은 DB 업체들이 사실 생각을 하고 출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상용 DB로 가장 효율적으로 나온 그거가 아닐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사가 SQL 서버로 도대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그럼 이 안에 모든 상용 DB나 OSS DB나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SQL 서버가 마스터 DB 엔진으로서 각각 고객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나로 합친다 그러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허브 역할에서는 폴리베이스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그 쿼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얘를 통해서 이기종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DB 엔진을 커넥터로 연결을 하고 쿼리를 하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가 캐시로 여기에 와서 데이터풀에서 모든 뭐 테이블 조인이라든지 파티셔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기존 데이터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 이 밑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들어온 거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조금 더 이 다양한 데이터 엔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콘솔리데이션은 할 수가 없었던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국내 좀 인지도가 있는 탑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현재 베타 버전 2.0까지 나왔는데 이 기능으로 지금 그 베타 테스트 저희는 이제 얼리 어답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짜 그런 게 돼야지만 이게 진짜 어떤 진정한 데이터 레이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레이크 있어야지 풀로 다 모여줘야지만 분석이건 AI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 흐름이랑 이제 맞는 적절한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DB 데이터 마케팅 매니저를 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쭉 보면서 아마 또 한 번 시장에서 조금 센세이션을 이렇게 하고 기존의 퍼셉션을 가지고 있던 SQL에 대해서 약간 윈도우즈에 락킹된 그런 생각을 가진 고객이라면 직접 테스트를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이런 기능들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네네. 두 번째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버전이 2017입니다. 거기에서 머신러닝 기능, 빌트인 기능이 들어왔었고요. 거기에 R이나 파이썬이 들어왔었는데 스파크 기능이 들어오고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가 됐죠. 원래는 이제 R, 파이썬, 이번에는 스파크하고 HDFS, 하둡 기능이 이제 완전히 빌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기능이 빅데이터 클러스터, 올인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기능만으로 이제 고객사가 그동안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한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 클러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비용, 그다음에 이제 사일로 하게 또 여기에서도 컴퓨팅과 그다음 DW를 나누고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클러스터 기능으로 충분히 또 커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최근 트렌드로 이제 플랫폼을 떠나서 OSS 영역 중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파치 스파크 쪽이었고 그 스파크를 쓸 때 코딩을 할 때는 대부분 개발을 할 때 파이썬 또는 네네. 이제 R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얘가 완전히 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얘를 아주 쉽게 컨테이너로 말아넣고 배치하고 이중화, HA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얹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해외에서는 더 이상 크로즈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가. SQL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SQL 빼고는 전부 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렇네요. 네. 양사가 네.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 뭔가 프로모션 뭐 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일단 어떤 건지, 우리 뭐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좋은 거를 네네. 싸게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어떤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오픈소스와 또 리눅스 수세, 여기와 이제 조금 더 고객들이 많은 확산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는 SQL 서버를 구매를 했는데 수세 위에서 쓰겠어 라고 할 때 또는 리눅스 위에서 쓰겠어 라고 저희 영업사원이나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SQL 서버의 라이센스가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네. 사실 파격적인 거고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 아주 중반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고객사가 SQL 서버의 최신 버전을 도입을 하고 난 리눅스에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뭐 수세는 뭐 주는 거 없어요? 수세는 무료로 드립니다. 원래 무료잖아. 서비스가 아니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의 네. 그 엔터프라이즈의 그 리눅스는 네. 저희가 기술 지원료를 받죠. 그게 서브스크립션 있잖아요. 예. 아 서브스크립션도 안 받겠다?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네. 이게 되게 파격적입니다. 전체 고객이 그 투자 혜택은 어느 정도냐면 그 OS 라이선스도 절감할 수 있고 SQL 30%니까 예. 상당한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어요. 초기 대업 도입 비용은 아무래도 네네네. 기존 대비는 상당히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뭐야 두 회사 다 네. 뭐 어떤 그 수익적인 면을 많이 이제 그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봐고. 아, 그건 겉으로 그러고. 두 분, 저희, 혹시, 오늘, 정말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네. 이 말 못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픈소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좋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음번에, 한번, 네. 지장님, 오픈소스 전문가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이 나와, 같이. 네. 그렇죠. 같이 나와요. 월드와이드를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오픈소스 그룹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것처럼 이 고정관념을 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예, 같이 항상 아무튼 그 간략하게 수세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미션 크리티컬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 미션 크리티컬한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것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오픈소스를 정확하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조금 가렵다든지 이게 지금까지 오픈소스를 사용했는데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으면 수세로 불러주시면 아마 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지켜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사실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원래 같이 이야기했던 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방송 들어보고 진짜 한번 믿을 만해 써보고 싶은 그런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또는 수세 파트너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게 지금 나와 있는 SQL 서버
2017 온 수세 또는 네네. 나올 2019 수세도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요청 주시면 그 테스트 업무에 적용, BMT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와 저희 파트너가 네네. 같이 이렇게 지원을 네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네.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 두 분 제가 뭐야 그 이메일하고 그 전화번호를 그 여기 자막 밑에 놓을 테니까 네. 보시고 네. 이 영상 보시고 아 두 분 이분도 좀 믿을만해 하면 연락 주시면 그죠? 네네. 네네. 응대해 주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